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 바비큐를 아직 저희 그런 대화를 아직 나눠보진 않았는데 저희는 그저 같이 준비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안 해봤죠. 저 와이비 같은 경우는 음원 시장을 쫓아가려고 하는 것보다는 성적이 안 좋더라도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계속 음악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언제부터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. 네. 하지만 저희는 공연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하거든요. 저희 음악도 어차피 락 음악이라는 게 굉장히 현장성이 좀 강한 음악이어서 음원보다는 그래서 앨범 만들 때도 항상 공연에 대한 어떤 대비를 하고 곡을 만들고 있고요. 그 방식대로 계속 해 나갈 생각입니다. 네. 저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싶어요. 예, 그렇대요. 똑같은.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무명 시절 벗어나서 이제 2004년도 고래 꿈이라는 노래를 다시 이제 시작했을 때부터 지금까지는 그런 마케팅이나 이 홍보나 이런 면에서는 저는 절대적으로 관심도 없고 그리고 또 제가 쓰는 이 머리가 또 그런 쪽으로 잘 발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음악만 열심히 합니다. 예. 진짜 아무것도 모르더라고요. 이렇게 모를 줄 몰랐어요. 저. 그래서 음악만 하겠다. 왜냐면 옛날에 나 골프채를 맞은 적이 있어가지고 이쪽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수학도 잘 못해요. 근데 음악만 하겠다라는 결심을 해서 음원 시장이 많이 변화가고 있지만 좀 아쉽고 안타까운 사실인데 어떡해요. 제가 거기서 다른 방식으로 음악을 하겠다는 거는 절대 아니고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내가 하는 음악 계속 하죠. 네, 성적이 안 좋더라도 저희 안에서 단단해져 있으면 사실 외부적인 상황은 크게 개의치 않게 되더라고요. 저희 음악적으로 저희가 더 노력하고 더 만족을 찾는 게 지금은 맞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 더 오히려 그쪽에 신경을 쓰고 공연에 더 신경 쓰고 YB 같은 경우 내년에는 이제 제 개인 활동을 거의 이제 줄이고 YB에 집중하려고 하는 해로 내년 계획을 좀 잡아놓고 있거든요. 그래서 공연을 더 많이 할 생각입니다.